다음 당신을 위해 임무 9번 9번째 당신을 위해 오브를 전부 다 먹어야 돼 이거. 왜 그러느냐, 아이템을 사야 되기 때문에. 아이템을 산다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 그 여러분 보시면 이거 에메랄드 색깔 게이지 있죠? 저 전체적인 게이지 증가가 돼요. 그리고 초록색 게이지는 체력 게이지, 체력 게이지 증가하는데 블루 오브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데빌 트리거 게이지는 뭐야, 보라색 오브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레드 오브를 많이 먹어놔야 됩니다. 여긴 어디? 교단? 나쁜 교황 죽여버릴 거야. 타락했어. 아, 얘네 무섭던데. 악마, 악마 끼기. 그니까 이게 웃긴 게요, 이게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얘네 천사라고 믿는 얘네들을 악마의 힘을 빌린 거예요. 교단 쪽 악마하고 천사를 둔갑한, 그리고 저 괴물들은 다른 악마고, 그리고 여 천사로 둔갑한 저 교단 쪽 사람들이 네로를 잡으려고 그러는 거죠. 아, 죽여버려 진짜. 이게 뭐야 또. 아, 짜증나. 왜 또 처음부터야. 에이, 이게 닌자가이덴처럼 굴르는 게 한정돼 있어서. 어우, 죽었는데 거기서부터 시작이냐? 되게 웃기네요. 아이, 세 놈이나 있으니까 때리고 피하고, 때리고 피하고, 때리고 피하고 그래야 돼. 때리고 피하고, 때리고 피하고. 이제 변신할 수 있을 거야. 아, 돌겠다. 아니, 왜 여기서부터야?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얘네는 연속기가 안 들어가. 얘네는 피하고 때리고, 피하고 때리고, 피하고 때리고 해야 돼. 됐어. 뒤치기. 죽여버릴 거야. 야, 오, 저먼 스플렉스 한번 날리고 그냥 발차기로. 와, 이게 뭐냐? 야, 저먼 스플렉스 하고 발차기. 아까보다 낫다 그래도. 아휴, 또 하면 되지 뭐. 아, 캡콤 너무하네. 무슨 체크포인트를 졌다고야 그냥 확 제작자 그냥 확 쫓아가가지고 확 죽여버려 그냥. 에이, 2단 점프. 아이씨. 응, 2단 점프 의지해야 돼. 아, 이 좁은 공간. 아, 공격을 못하게 만드네.
와. 오. 얘 되게 세요. 또 있어? 아, 옆에서 한쪽에서 때리면 한쪽에서 덤비고. 뭐 어쩌자는 거냐? 이렇게. 아. 아, 얘는 뭐 이렇게 세. 아, 됐다. 발차기 날려버려. 이거 죽이고. 죽여버려, 그지 같은 거. 어. 후. 얘들 무서워요. 이번엔 어떤 능력을 줄까요? 킹덤님 반갑습니다. 피가 너무 깎였어. 하여튼 마음이 급하면 안 되고 악마를 변한 다음에 애들을 튕겨낸 다음에 그 버스터를 써야 되는 것 같고. 크로노스 열쇠. 크로노스 열쇠는 시간 지연 장치예요.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걸 딱 해놓으면 여기 어디로 가야 되냐. 여기를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시간 지연 장치. 요게 이제 데빌 메이크라이 1에 있었던 비슷한 장치인데 두꺼비 옛날 했겠지. 이거는 단테용이고 손이 어디서 빛나는지 봐야 돼요. 숨겨진 아이템은 없는 것 같고. 저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문이 닫히면 뭐가 나올까요? 이번 보스 조금 빡센데. 그렇지. 여기 뭐가 있네요. 방금 뭐가 비 어? 손이 아 저거. 아 저거 못 먹는 건가? 아까 손이 빛나는 게 저거였구나. 자, 요것도 시간 장치로 이렇게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시간 장치로 들어갈 수 있어요. 시간 일정 시간 동안 시간을 늘게 만든. 아, 얘네 쉽지. 그냥 잡기만 하면 돼요. 이 자식아! 아, 얘네한테 큰 보너스 받아야겠다. 와, 점프랜드도 많네. 왜냐면 다양한 콤보를 해야지만이 그 점수가 좋아지거든요. 됐고. 아 저거 뭐 먹는 건가? 아깝다. 뭐 먹는가 보네. 가고 일로 들어갔다가 잘 가야 되는데. 됐어요. 아,
콤보로 쓰면 안 되겠어요. 지금 피가 얼마나 없어서. 자식아. 죽여버릴까. 다양한 콤보, 이렇게 콤보를 다양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스타일리시 점수가 나오지. 아, 아까 블루 오브를 못 먹은 게 좀 그렇다. 자, 어디로 가니? 이거 먹어주고. 구입한다고 해서 큰 폭으로 뭐 가격이 오르는 건 아니니까. 체력 업글? 체력 업글도 했어요. 게이지 밑에 한 칸 보이시죠? 근데 저거 레드 오브를 많이 소진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걸 잘 먹어야 됩니다. 자, 2번 보스. 여러분 추천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이거 데빌메이크라이 다 방송 끝나면 GTA5 플스 3 버전 다시 방송을 하겠습니다. 공지사항 가면 다 나와있으니까. 저놈이 이제 야뉴스일거예요. 아뉴스인가? 야뉴스인가? 요 너무 좀 셀 것 같은데. I have to kill you to save Kiri. 키리를 구하기 위해 널 죽인다면냐? 죽여야 한다면냐? 얼마든지 죽여주지. 저 칼을 빨리 칼을 잡아서 던져버릴 수 있어요. 오, 뭐야. 칼을 잡아서 저놈한테. 던져버려. 후! 맷집이 좀 세네요, 저놈. 오, 이 자식이 어디서. 자, 데빌트리가 아끼고. 됐어. 요거 먹으면 이제 하얀색 오브가 자주 나오네요. 그래, 이거 깨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겠구나. 금방 깨겠다. 뭐 즐겨보도록 하죠 뭐. 저 오브 먹어야죠. 어여여여여여.
아. 자식아. 좋아. 데미지 많이 깎아놨어요. 오! 오! 뭐. 뭐야? 뭐지? 아, 미치겠다. 무서운데? 됐어. 와, 됐다, 이겼다. 힘들었다. 열심히 뛰어댕겨야 되네. 야, 이게 단테 머스트 다이 그 모드였으면 힘들 뻔했다. 2단 점프를 익혔으니까 그나마 할만했구나. 교황이 직접 왔죠? 교황님, 이제 됐다. 야뉴 아뉴스요. 가서 작동 준비를 하고라. 키리. 말도 안 돼. 아, 얘 못 날라간다 다니는 거야? 정말로 스파다의 힘을 물려받았구나. 스파다의 힘을 물려받았다는 거는 버질의 아들 아니면 버질의 아들로 알고 있어요. 스파다가 그러면 할아버지라는 건가? 분노하는 대로. 아, 오늘 보스전 3번 했는데 한 번도 안 죽겠네. 아, 근데 아까는 좀 힘들었다. 칼날 막 돌 때 2단 점프를 해야 되는 거고. 라인 깼네요. 처음 하는 거였는데 깼네. 스타일리시 점수는 잘 나오네. 왜 완료 시간이 C냐? A. 왜 B야 또? 이런. 클라우드 오브를 별로 안 주네. 하여튼 뭐 9번째였죠? 7, 8, 9. 이제 10번째 가겠습니다.